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에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공의를 행하고 함께 행하는 것이라.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행실과 언어에 있어서 부족하기만 한 죄인은 오늘도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또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갈 뿐입니다. 저희를 받으시고 안으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에 우리 주님의 잡히심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재판, 사람들의 미움과 질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부족하기만 한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참혹한 죽음 당하셨다는 사실 앞에 단 한순간도 무미건조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저미는 감동과 거룩한 슬픔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로마서 말씀 가르쳐 주시니 주께서 친히 입을 벌려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가운데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응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 되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부터 33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누가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11장 32절까지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이 긍휼은 이제 남은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천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나 불순종한 죄인에게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이 보여졌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입을 때 그때 돌아가야 하고 긍휼하심을 입었을 때 그때 회개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는 큰 대서사시의 이제 마지막 요약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1장의 마지막 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개혁파 교리에 대한 책이라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책들이 참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남은 이스라엘 돌아올 것이다. 민족적 회개가 있을 것이다. 이방인들 교만할 이유 없다. 하나님께서 원 가지 중에 일부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감히 제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그 누가 하나님을 막을 소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복된 36절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딱 짚어요. 보세요. 바울은 여태까지 뭐 계속 논쟁하고 몸부림을 치고 변호하면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앞에 서서 경배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논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가득 찬 편지예요. 33절 보세요. 깊도다. 지금 감탄하는 거죠. 여러분 청교도의 책을 읽어보세요. 이야 어떻게 이 한 절 가지고 이렇게 구구절절이 정말 깊이 다룰 수 있는가. 깊도다 얘기하죠. 우리 성경을 음독해 보세요. 지체들과 함께 읽어 보세요. 참 깊도다. 어떻게 내 사정을 이렇게 잘 아는가? 내 속에 있는 깊은 문제를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더 잘 알아서 이렇게 잘 표현해 놓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깊도다. 이렇게 추악한 나를 하나님의 언약을 내어 던지고 약속에 불신실한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 주시니 참 깊도다. 우리의 성경 읽기와 봉사와 헌신 사역이 이런
경배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부정의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해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감히 인생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셔요. 이제 날이 풀리니까 이제 거미도 나오고요. 또 뭐 다리 여러 개 달린 동물들도 나오고요. 곤충들도 나오고요. 여러 벌레들이 나오죠. 근데 보세요. 땅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벌레가 사람을 딱 봤을 때 마치 우리가 그 수백 층 건물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벌레가 사람의 언어를 알아들으리 만무하죠. 어떻게 다 알겠어요? 또 사람이 벌레만큼 수준을 낮춰서 벌레에게 이해시킨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고요. 벌레와 사람의 차가 크겠습니까? 인생과 하나님의 차가 크겠습니까? 벌레와 사람의 차이보다 죄인과 하나님의 차이는 훨씬 더 크고 간격이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그분을 알 수 없어요. 그냥 만물을 통해 더듬어 알 수 있을 뿐 자세히 알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 그 남은 자들의 구속이란 깊은 경륜을 바울이 서술하고 또 본인이 깨달으면서 그 자리에서 딱 멈춰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하다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신학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잖아요. 교부들과 함께 성경 읽기. 교부들과 함께 성경 읽기의 중요한 떼제 두 가지는 뭐예요? 성경 해석은 교회 공동체의 일이고 그 방법은 예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참 저도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한 이제 막 개척한 교회에 가서 모임을 좀 가졌는데요. 참 개척교회에 사람이 한 명 온다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것만큼이나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문정동 서울 끝자락에 있는 지하 예배당에 우리 자비교회에 사람이 오고 여기서 누군가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일에 아이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고 함께 교제하고 먹을 것을 나눌 때에 또 기쁨이 있고요. 또 주일 오후에 또 돌아오는 부활주일 오후에 또 전도사역이 또 예비되어 있고 또 여기를 찾아서 와서 말씀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경외하는 가운데 결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만약에 이 모든 선물이 다 없어져도 주님을 계속 경외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언젠가 은퇴할 것이고 또 어딘가에서 청빙이 들어오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오라 하면 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영구적이고 항구적이지 않아요. 바로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34절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배우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깊은 계획과 그 깊은 뜻과 그분만이 아시는 그 지혜를 누가 다 궁구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저 벌레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피조물이자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앞에서 할 말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 성령 안에서. 그런데 자칫 이것이 내가 중심이 된 나르시시즘은 아닌가 생각해 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 지지부진하게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성금요일을 지킬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잡히셔서 한마디 변호도 안 하시고 이 재판이 가하냐 이렇게 따져 묻지도 않으시고 빌라도 앞에서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그냥 죽음으로 걸어가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으면 돼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구속의 이루심과 성취, 예언의 성취,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 많은 제사법들이 향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 속성들,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죄인 사랑하심, 누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리 문답이나 신앙고백 공부할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럴 때 What is God? 할 때 너무 추상적이어서 대충 넘겨버리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예배한 적이 우리가 언제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에스겔 1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에 보니까 이 선지자가, 이 예언자가 우리 주님의 그 보좌, 또 우리 주님이 이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을 봐요. 자, 그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생물들의 모양은 우리가 좀 나중에 살펴보죠. 에스겔 1장에서 22절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래요. 이 생물들의 이 모양과 형태는 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분씩. 목사님 뭐 그런 거 실용적인 것도 아니고 밥도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 계셔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에 따라 정말 감동하게 되고 그분의 속성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3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먼저 그 이전에 자존하시고, 즉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셨고 자충족, 즉 창조의 의무가 없으시고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 속성 가운데 이 지식은요, 이 모든 것의 논리적 근본이 됩니다. 그분의 지식, 완전한 지식 가운데 지혜도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욥기 38장 우리 예전에 설교에서 다루었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29절에 걸쳐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셔요. 그분의 전능하심, 세상을 창조하심. 욥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질문할 때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그저 경탄하고 회개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겸손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기껏 안다고 하는 것도 오류투성이고 내가 안다고 입을 나불거린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참 겸손할 수밖에 없는 미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이 잘 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이미지를 받아들였을 뿐 나중에 검토해보면 틀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 또 그분의 완전한 지식을 높이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하갈이 쫓겨났을 때에도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하갈이 만났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바다 끝에 가도 주의 손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멀리 가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39편은 주님이 다 아심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밖에 날 수 없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단 마음으로 주님 위해 살게 해달라는 경건함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제가 주일 오후에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의 구체적 상황을 다 반복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어제와 그제처럼 계속 반복되는 기계적인 기도가 있을 때, 또 내가 너무 힘이 들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 다 아시지요. 누구누구 아무개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까먹지 않으셔요. 우리의 간절한 진실함이 있으면 됩니다. 이사야 65장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토해놓기만 하면, 또 그러려고만 하면 주님은 이미 다 수납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이 신자에게 주는 유익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의 완고함, 여러분이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욕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록해 놓으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천군 천사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이 다 낱낱이, 내가 CCTV도 속였고 블랙박스도 속였고 다른 사람도 속였고 내 자신도 나를 속여가지고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천군 천사 앞에서 큰 소리로 우리의 죄가 낭독되고 선고가 되는 그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다 아셨어요. 메시아를 향한 그들의 증오,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면서까지 메시아를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무지, 그들의 완악함 다 안다. 그래도 죄인 구원하고자 나는 이 고통을 당한다. 정말 나쁜 자식들이 있죠. 부모를 구타하고 때리는 자식들이요. 내가 다 안다. 네가 몰래 나의 지갑에 손을 대고 나의 재산을 훔쳐가고 나를 폭행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 다 안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자식을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줄 때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만물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다 낭독되고 우린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더 견딜 수 없는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우리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한 자로 보아주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아주십니다. 바라기나니 정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니 금요일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겸비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보았습니다.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이 주는 위로와 격려를 마음껏 받게 하시고 지금도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속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예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친히 동석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힘을 주실 것은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